일단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실무이었던 조상규 변호사가 기자회견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해촌 갈 것은 이유도 없고 자기에게 귀에 해명의 기회도 안 줬다. 그리고 성적 비하 발언이 있었고 갑질이 있었고 전문위원 실무위원 빼고 인수위원 자기들끼리 깜깜이 회의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직격탄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정이냐?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이경대 변호사님. 그게 있었죠. 그 세바시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인수위원 중에 한 명이 거기를 나갔나 봐요. 이름 굳이 김창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했네요. 나갔나 봐요. 그런데 전 그 못 봤거든요. 근데 내 방송 봤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 질타를 하고 안 본 사람들한테. 아니 아무리 세바시가 유명해도 세바시에 나와 있는 제가 알기로 그 쌓인 게 몇천 개가 되거든요. 저도 했고 뭐 다 웬만한 사람 다 했는데 15분짜리 그 세상을 바꾸는 15분. 뒤로 이렇게 거의 눕는 자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거만한 자세로 갑질 질타를 갑질이죠, 하고 네. 아 그리고 30분 전에 그러니까 업무보고 교육부 업무보고가 있기 30분 전에 먼저 가서 거의 혼자 계속 이제 지적도 하고 뭐 혼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 회의 시작, 그러니까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지나가서 일명 군기 잡은 거예요.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거만하게 거의 눕는 자세로 내 방송 맞냐 왜 안 봤냐 뭐라고 막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인수위가 우리가 생각했던 인수위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업무보고로 보고 5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금 우선 드러난 것은 교육부 인수위, 교육부 업무보고 이거가 들어가 이제 좀 이따 공수처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드러난 것은 언론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두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국민이 인수위를 바라보고 기대했던 부분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나라를 위해서 5년 계획을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수위가 얼마나 이 부분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인가 이런 걸 기대했을 텐데 지금 마치 아니 그런데 우리한테 보여지는 부분은 이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희망이 너무 사라진 부분이 생깁니다. 그 수십 명의 인수인 시스템 중에서 한두 사람의 일탈로 또 몰아갈 수가 있어서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이 정도의 상태가.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수위원들을 임명할 때는요 반드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원들도 공직자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은 와서 짧게 이야기하고 가지만 근데 또 거기 있는 분들이 공직에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대부분 인수위 있는 분들이 또 공직으로 가고 또 인수위가 어쨌든 공정하게 잘할 거냐를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거기 어떤 사람이 들어가 눈여겨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수위에 들어간 분들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예전에 어떤 행적들이 있느냐가 결국 인수의 성격을 좌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수위 내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제대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치 점령군처럼 그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내가 한 거 봤냐 뭐 질문하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인계받는 사람이면 인수하는 사람한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대하고 그럼요. 그분들이 얘기한 거 잘 듣고 아 이런 부분이 이렇군요.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이렇게 뒤에 만약에 있었다면 그렇게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만약에 일이죠. 있었다면 아니고 이 조상규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폭로로 일단 드러난 거고 이 사람이 근데 조상규 변호사 누구냐면 또 고발사죠.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라 표현을 따르자면 뼛속까지 친윤이고 국힘당 지지자예요. 근데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그런 기자 폭로를 했겠습니까? 그게 국민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다 또 하나 그 폭로한 중에 하나 보니까 또 어떤 그 위원분은 뭐 학교에서 문서한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예를 들면 뭐 갑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징계를 받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분들이 인수위원을 하면 그 인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겠어요? 정말 구성도 잘못됐다. 아, 그러니까 구성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가려서 그리고 백그라운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정말 괜찮은 분인지 점검하고 그리고 인수위원을 꾸려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잘 기억나요? 오렌지 때문에 망한 인수위원장 있잖아요. MB 때. 애들이 영어 발음이 잘 모르더라고요. 아린지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아린지가 뭐지 그랬어요? 오렌지가 아니고 아린지예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색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수위가 이런 논란이 있고 지금 상당히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제가 SNS 썼지만 조상규 씨가 변호사일 게 망정이지. 예. 단지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교수 정도라든가 이렇게 변호사도 물론 괴롭힐 수는 있겠죠. 온갖 음해와 공작으로.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을 정도인데 변호사라면. 다른 사람이라면 이 정도를 견디고 기자회견을 했겠는가 폭로를 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못했을 것 같아요. 거, 제 생각에도 거의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자회견이라는 게 변호사들한테는 이것이, 그러니까 좀 접할 기회가 많은 상황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교수님들, 방송 안 하시는 교수님들은 연구하시거나 정말 아이들만 가르치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그 전문 분야에는 깊이가 정말 깊이가 있지만 본인이 갑자기 어느 날 잘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배경에 당선자의 차량이 뒷 배경에 있다는 이유로 그냥 잘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마치 사퇴하는 걸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누가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본인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못합니다. 그런데 변호사였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성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런 부분이 드러나서 다행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여성위원한테 예. 케이크를 그럼 여성위원이 잘라라. 그 무슨...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아, 그래서 여성위원이 그 위원일 거야. 인수위원일 거 아닙니까? 예, 인수위원, 또 전문위원, 실무진, 실무위원 이렇게 세 계층이 있습니다. 여성위원한테 그럼 내가 왜 자르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청년 좀 젊은 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자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한쪽은 여성을 깔보고 한쪽은 젊은이를 깔보는 건데 진짜 그 누가 짜는 거 어떻습니까? 그 인수위의 분위기가 지금 이렇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뭐 누군지 밝힐 수는 없고요. 또 피해를 당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린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는 교수 한 분이 방송을 그만뒀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분이 또 다른 압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압력이 들어왔대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성공의 대학교잖아요. 우리 학교는 압력을 안 넣습니다. 근데 이 태극기 집회 나오신 우리 학교로 압력을 넣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최진봉 교수 잘라라. 성공의 대학교 니네 뭐냐. 네.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그래도 저한테는 전혀 압력을 안 넣습니다. 근데 이 모 학교는 이분한테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 교수님 괜찮냐. 그래서 우리 학교는 괜찮다. 그래서 이분이 그만뒀어요. 방송을 지금 안 하세요. 사실 이게 뭐 허다한 일입니다. 지금. 네.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보면.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비서실장인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군기 잡겠다는 얘기를 애저녁에 했습니다. 군기를 잡아요? 네, 여기가 무슨 그리고 그 이 지금 조상규 변호사의 폭로한 이 맥락과 똑같아요. 네. 여기 있던 얘기 절대로 하지 마라. 아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극히 비밀사항 빼놓고는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아니,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인수위지. 그렇죠. 여기가 무슨 국가 기밀 만드는 데입니까? 이 장재원의 머리 자체가 지금 잘못됐어요. 사상 자체가. 아니 인수위 반응도 웃겨요. 아 본인이 내용이 어찌 됐던 간에 본인이 사태를 본인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답변하지 않겠다. 대응하지 않겠다. 지금 뭉개는 거죠. 사실 그거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 많은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자들도 질문을 해요. 다행히. 그 한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행이군요. 아, 우리가 이런 말까지 할. 아, 기자가 질문한 게 다행이군요. 야, 이거 심각하네. 그 한 인수위원이 이제 딱 집어서 했네. 얘기를 하니까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원내도 그러고 윤석열 당선자의 대변인도 그러고 이건 우리가 답변할 거 아니다. 인수위원회에서도 인수위에서도 이거 우리가 답변할 거 아니다. 아 본인들이 해놓고 본인들이 답변 안 하면 어디서 답변합니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당선인 차량이 아닙니다. 그것도 네, 경호 차량의 일부 이제 보일 수는 있겠으나 조 변호사가 말한 대로 그거는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렇죠. 그걸 이유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 조상규 변호사가 알고 봤더니 지난 총선 때 용산에서 권영세랑 경선부터 했어요. 아, 자 그럼 이게 경교롭게도 경교롭게도 방송에서 얘기해야겠다. 권영세에 밉보이거나 나중에라도 또 경선 붙을까 봐 제거한 것이란 걸 어떻게 아느냐. 모르죠. 그러나 경교롭게도 지네가 위원까지 모실 사람을 그 말도 안 되는 비밀도 아니죠 이제. 그거를 기화로 사전 해명 기회도 없이 이 사람은 그래도 위원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자존심 올라간 건데 고발 사조 고소까지 작성하고 자기의 인생에서 커리어인데 갑자기 이것들이 자르니 자기는 얼마나 지금 치명타를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할 수가 참. 그죠?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권영세가 권선동과 더불어 쌍권력 양권이라 그러는데 권영세 씨와 경선을 한 것을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빌미로 삼아
뭐 기든 아니든 사실은 이 조상규 변호사가 오죽하면 기자회견을 폭로했고, 제가 알기로 당선된 지 20일 만에 인수위원 그 시스템 안에서 이 사람은 실무위원이지만 네. 실무위원이라고 낮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 되게 고급 공무원들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급으로 따지자면 다 1급 이상이나 봐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요. 전문위원, 그 다음에 인수위원, 뭐 장차관 1급 이상이 되는 정도의 격을 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기자회견 한 거 전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조 변호사는 억울한 거지, 자기는. 자기는 억울하고. 왜냐면 자기가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볼 때 인수위가 제대로 안 하는 게 보이니까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인수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문제가 많아. 근데 이거는 참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공격하니까 나도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거 너희들이 문제 있으면 나를 잘라? 당신들이 더 문제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보니까 인수위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보니까 뭐 인수위 사람들 제대로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저렇게 권위적으로 점령관처럼 행동하고 갑질하고 이런 행동이 있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혹시 조상규 씨 속에 들어갔다는 거 그건 아닙니다. 또 상황적으로 보면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인수위가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하나의 형태. 근데 이거는 이제 요 어디 분과인가요? 과기 분과인가요? 예, 교육과학에서. 그렇죠? 네. 근데 다른 분과는 과연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뭐 본 적이 없으니까. 자, 다른 분과 중에서 네. 조금 겁박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빨리 자수하여 강명 찾자. 자, 그래야 자기들의 오명을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은 그냥 있고 이 변호사 자격증이라든가 아무튼 건축사라든가 뭐 전문직은 나오세요. 치사하게 잊지 말고. 아, 요런 꼴을 당하느니. 인수위 지금 20일째 이러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잘 받을지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인수위에서 법무부 장관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이영훈가요? 그분 간사. 그분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뭐 무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런 말이 무례하네요. 네. 그렇지. 아니, 현직 법무장관, 박범계 법무장관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현 정부는 반대해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거 반대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면 당연히 공적인 사안이고 해야 되는 것이죠. 아, 그렇죠. 개인 의견이잖아요. 예를 들면 인수위에서 그거 없애겠다. 뭐 좋아요. 그거 알아서 하시고 국회 와서 이제 그러면 국회 법 바꿔야 돼요.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본인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뭐 다른 의견이 있어도 다 아닙니다. 내 의견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무슨 그런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안 했으면 줏대도 없고 소신도 없다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법무부 장관의 개인 생각을,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이 이거 반대다. 그 얘기 하죠. 그럼 인수위에 받고 본인들이 하세요. 그러면 하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말 안 했으면 지금. 비겁하고 네. 생각 없다고 공격했을 거고요. 네. 만약에 자기들 편 들었으면 봐라. 문에 박범계까지도 우리 편이다 이랬을 거고. 아마 이번 사안도 그죠? 박범계가 무슨 말을 해도 공격할 거리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관의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인수위 발로 나온 겁니다. 큰 틀에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법무부가 공감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법무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위가 그랬다고 법무부가 이랬다고 얘기했다. 전원 지금 보전으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연합에서조차도 지금 2보까지도 나와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사실 밑자락 까는 수준이고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한 대로 법무부 장관의 개인이글 뿐만 아니라 이거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적으로 누가 할 수 뭐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무식한 얘기들입니다. 아니 그리고 아니 저는 100번 양보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의견 다른 거를 왜 뭐라고 하는 그게 무례하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럼 인수위 추진한 모든 것은 다 맞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무슨 그게 독재지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 인수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다음 오는 정권과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그걸 무례하다고 지적하는 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 생각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당신들 생각 바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반대? 이거 무슨 이런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다음 날 하시고 네. 자기들이 온갖 집행을 한 다음에 네.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거든요. 그렇죠.